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2022년도 3월 모의고사 36번 같이 풀이해봐요. 36번은 일단 어떤 문제? 순서배열 문제. 순서배열 문제였는데요. 살펴보죠. 제목 하나 써놓을까나. 영어로 써놓죠. How ordinary country builders worked in the past. 한국말로 하면 과거에. 요거 ordinary는 평범한이란 뜻이죠. 평범한 country 시골에 builders 건축업자들이 일했던 방식. 과거에 평범한 건축업자가 일했던 방식. 제목 하나 잡아놓고요. 어서 끝내세요.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이렇게 잡아놓고. Toward는 원래 뭐뭐를 향해서 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시간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9세기 end니까 말. 그럼 요거는 가까워지면서 라고 의역하면 되겠죠. Toward. 19세기 말에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건축학의 형용사죠. 건축의 태도가 emerged 일형식이고요. 등장했다. 누구의 동의요? appeared. 됐어요. 자, industrial architecture 이렇게 잡아보고 그러면 산업의 건축이라고 나와있죠. 산업의 건축은 was 동사가 여기 있어요. 단수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수. ugly and inhuman 안 좋은 단어지 얘들아. 부정적인 단어를 지금 사용했어. 못생기고 즉 추악하고 inhuman 인간답지 않아 비인간적인 이란 뜻이에요. 비인간적이야 라고 산업의 건축은 별로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누가? The argument when 라고 써있죠. The argument는 잡아보세요. 주장이 진행되었다 라고 해서 삽입으로 절을 양쪽에 콤마 찍고 넣어놨죠. 표시해보시고 즉 그 주장 어떤 주장이요? 새로운 건축의 태도 및 사고방식이잖아요. 새로운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산업의 건축은 정말 별로야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지. Past styles 과거의 스타일 과거의 건축 양식 얘기한 거지. 이거는 과거의 건축 양식이 had more to do 요거 잡아보죠. 잡아서 yep. 여기다가 A라고 쓰시고 A와 더욱 관련되다 라는 수거예요. 그 pretension 요거 허세. 그러면 과거의 건축 양식은 야 더 허세와 관련돼 있어. 즉 너무 허세 같아. 뭐뭐보다 비교 잡혔죠. than what people needed in their homes 요거에 꺽쇠 칠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뭐뭐를 목적어 빠졌지? In their homes 그들의 집에서 그들이 필요했었던 것.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고 우리 것이라고 해서 넣으면 되겠죠. What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얘들아 명사절이죠. 명사절이니까 than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온 게 적합하죠. 학교 시험에 됐으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스타일이 본인들 집에 필요로 했었던 건축 양식들 그냥 일부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허황됐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But 찾아봐야 되겠네. 번 먼저가 아니야. Instead of 여기다 1번 Instead of these approaches
이러한 접근법들 대신 Why not look at the way? 뭐뭐 하는 게 어때요? Why not? 얘는 why don't you의 축약형이에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만 하죠. 그러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고 이 자리가 동사 원형 자리죠. Why don't you look at the way?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때? 어떤 방식이래? 얘가 선행사겠고 뒤에 관계부사 how는 쓸 수 없으니까 관계부사 that은 쓸 수 있죠. 관계부사 잡아놓고 평범한 시골의 건축업자들이 일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해서 닫아놓고 평범한 건축업자가 과거에 일했었던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때? 그들은 개발시켰어. 그들의 craft skills 라고 나와있죠. 이거 뭘로 잡지? 숙달한 기술? 공예 기술을 개발시켰어. Over generations. Generations. Over는 뭐뭐에 걸쳐서 라는 전치사고 수세대, 여러 세대들에 걸쳐서 그 다음 여기 분사구문 잡혀있죠? 이렇게 콤마 ing 능동에 분사구문이 써있는데 뒤에 목적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Mastery, 이게 속달이라는 명사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죠. 그러나 속달을 보여주면서 뭐의 속달? Both A and B 라고 들어왔죠. 도구들과 재료들에 있어서 속달됨을 보여주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공예기술이 발달되었다 라고 돼있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도구들과 재료들 이렇게 잡은 다음에 those materials 이어지는 순서가 맞죠? 이게 그래서 두 번째였어. 그러한 재료들은 어땠대? were local 지역적이었고 또 used 사용되어졌어. 얘는 앞에 were랑 병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죠. 됐어요. 동사 1, 동사 2. 지역적이었고 사용되었어요. With simplicity. 이렇게 단순함이라는 명사죠. 그럼 단순함을 가지고 즉 단순하게 쓰여졌다. 즉 어떻게 쓰여졌냐면 어떻게 심플하게 쓰여졌냐면 집들이 build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Build this way. 이렇게 얘들아 물결 잡아야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졌었던 집들. 어떤 방식? 간단한 방식이죠. 이러한 집들이 had 가지고 있었어요. Plain wooden floors. 민무늬의 나무 목재로 된 바닥 가지고 있었고 White washed walls inside. 흰색? 뭐지? 회반죽을 칠한 이란 뜻이야. Why was it? 제시어였어요. 회반죽을 칠한 벽들을 내부에 가지고 있었어요. 까지. 평범한 나뭇바닥에 회반죽을 칠한 벽들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 왜? 단순함이 포인트지 얘들아 여기. 단순함을 가지고 지역적이었고 재료들이 심플해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자. 재료는 단순했어. 그 다음 but 하지만 앞으로 돌아와야죠. 하지만 they supplied 그들이 supplied 충족시키다로 갑시다. 이렇게 supply one's needs 수거로 잡아서 누구누구의 욕구를 충족시키다.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어. 완벽하게. 여기서 they 누구? 건축업자 얘기한 거죠?
로컬 빌더스 얘기한 거야. 건축업자들. And 그리고 at their best 최상의 상태로 잡아보세요. 최상의 상태로 동사 병렬이죠. 여기 1 하나 잡고 여기 동사 2 잡으면 되겠죠. Had a beauty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That 색깔 돌려야 되겠네. That came from 어디서 왔던 craftsman skill 공예업자의 스킬에서 온 그러한 아름다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rootedness of the house in its locality 또 뭘 가지고 있었는지 병렬이 들어왔네. 여기 목적어 1 여기다가 목적어 2 잡았어. locality는 지역의 지역 요거 수거로 잡았네. 요거 뿌리 내림이야 말 그대로 토착화란 뜻이죠. 수거를 어떻게 잡았냐면 rootedness of A in B 요렇게 그래서 A가 B의 뿌리내리다 인데 명사니까 뿌리내림 으로 수거로 하나 잡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으로 하나 돌렸었지 얘들아. 좀 전에 재료는 너무 심플했어. 그냥 흰색 나무바닥 나무로 된 바닥에다가 벽은 회반죽이니까 시멘트 칠이 보이는 벽 이제 이런 거였잖아. 재료는 그랬는데 막상 완벽하게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야. 어떻게? 그들의 최선의 상태로 그리고 예뻤어 라고 돼있죠. 어디에서 오는? 장인의 스킬에서 오는 그 솜씨로 아름다움이 왔다. 그리고 그 집이 지역에 뿌리 내려져 있음을 가지고 있었다. 뿌리 내렸다 라는 거지. 즉 모든 지역이 그러했다 라는 얘기를 쓴 거야. 맨 마지막은 여기 순서별 문제였었는데요. 핵심으로 잡을 것은 과거에 일했던 선생님 읽어볼게요. 과거에 일했던 시골 건축업자가 도구 재료 둘 다 익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기술이 좋았어. 그리고 세대에 걸쳐서 공예 기술을 발달시켰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완벽히 충족시켰고 그분들의 멋진 솜씨 그리고 지역에 토착화됨 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까지가 플로우야. 됐어요.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40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A, B에 알맞은 말 요약하기죠. 이 문제. 흔한 블랙베리가 가지고 있어 놀라운 스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써있죠. To move manganese from one layer of soil to another using its roots.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동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대죠. 망가니즈를 이동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였겠죠. 그러면 토양이 한 층에서 또 다른 층으로 이동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뭘 사용해서? 뿌리를 사용해서 이동을 시킨대요. 그것은 망가니즈였어. 아니, 블랙베리였겠죠, 이렇게. 블랙베리가 그런 힘이 있대. 자, this may, 이것이 보일지도 몰라. 추측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funny talent. 맞아요. 되게 우스운 재능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To have. 물결 쳐서 어떤 재능? 가질 재능. 그럼 얘는 투부의 형이고 가질 재능인데 누가 갖는 거예요? 여기 의미상 주어가 잡힌 거지? 이렇게? 그럼 식물이 가지는 되게 우스운 재능인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말이야 It all becomes clear.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명백해집니다. Clear 여기서 명백한이죠. When you realize
당신이 뭐할때깨닫게될때뭐를효과를어떤효과냐면 It has 목적어죠 on nearby plants nearby 근처에인근의이라됐어근처에있는향사야식물들한테미치는영향력이겠죠요부분어떤수거냐면애들아 have effect on a 온생략잡고 A 에영향을미치다그러면여기에빠진목관대대잡고이렇게꽂아주시면되겠죠여기나온이또한똑같습니다좀더정확하게블랙베리가가진우스운재능재밌는재능으로잡아야되겠네요이렇게됐어블랙베리가가진그런특별한재능이라고하는게근처의식물한테미치게되는영향력을당신이깨닫게되었을때명백해질거예요망가네이스라고하는것은어떤거냐면아주해로울수있대요식물한테특히 at high concentrations 언제고농도에서고농도에서는엄청해로울수있대요이 common blackberry 는 is unaffected 영향을받지않는다라고되어있죠학교에서요단어가중요하겠지영향을받지않아요뭐뭐함으로써 by damaging effect of this metal 이러한금속의효과를손상입힘으로써미안다시돌릴게미안이렇게가는게예쁘겠는데손상입히면영향을받는거잖아손상을입히는효과이렇게가야지그래야지영향을안받지다시이금속에손상을미치는그러한효과에의해서영향받지않아요그리고두번째 has evolved 진화해왔어요현재완료 two different ways 두가지의다른방식을진화해왔는데어떤방식이냐면이런방식 of using manganese to its advantage 그러면오히려얘는망가네즈를본인의이점으로활용하는거야그런방식을만들었다는거지요거수거로잡으면 use 여기가 A to its advantage A 를써놓고그럼 A 를장점으로활용하다장점으로활용하다라고하면되겠죠그러니까다른식물들은망가니즈에의해서영향받고막해로움을받는데희한하게망가니즈는아까누굴사용한다그랬냐면루츠를사용한다그랬죠뿌리를사용해서측에그흙의한층에서또다른층으로이동을시킴으로써얘네는영향을받지않고오히려장점으로변환시킨다라고되어있는거지되게특이한거지살펴보자 First 두가지방식이있다그러잖아요두가지방식배워보죠첫째로 it redistributes 재분배한다라고되어있죠 is common blackberry 죠 common blackberry 가재분배해요망가니즈를 from 뭐뭐로부터 A 부터 B 로이렇게죠 deeper 더깊은흙의층에서토양층에서 shallow 는얕은이죠근데얕은흙의층으로재분배를한대요즉옮긴다라는얘기를이렇게옮기는거야 moves 죠뭘사용해서뿌리를사용해서이미앞에서설명한거야 as a small pipe 뭐뭐로써그러니까마치작은파이프처럼이거지처럼으로갑시다마치작은파이프처럼뿌리를사용해서한층에서다른층으로근데어디서어디로흙이있으면깊은데서얕은데로거꾸로오는거야깊은데서얕은곳으로이동을시킨다라고되어있어그다음두번째
그것이 흡수한대요. Manganese를 as it grows, 그것이 성장하면서죠. 식물이 자라나면서 Manganese를 흡수해. 분사 구문 잡아보죠. 그리고 나서 concentrating 하면 집약시키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농축시키다, 집약시키다 똑같은 말이죠. 그 금속, 얘가 망가니즈인 거지. 망가니즈를 어디에다가? 잎사귀에다가. 즉 저장한다는 얘기야 이거. 세이빙 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잎사귀에다가 이제 망가니즈 안 좋은 해로운 물질이잖아. 그거를 잘 비축해놨어. 그래서 when 뭐 할 때?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부패할 때, decay 써놓을까? 부패할 때. 그럴 때 their 그들의 concentrated 요거 pp죠 아이들 어디 갔지? 자 다시 요렇게 해서 농축된 집약된 pp가 필요하죠. 그들의 농축된 망가니즈의 deposit는 명사예요. 저장소. 나 잘못했어. 미안. 망가니즈가 저장한다로 가야 되겠네. 동사가 없어 뒤에. 저장한다. Further poison. 더 많은 독을. The soil around the plant. 식물 주변에 있는 흙을. 아이씨, 또 틀렸는데? 확실히 미리 안 읽었죠. 공부를 안 했어. 거꾸로 가야 돼. 미안해. 포이즌이 한국말을 못 봐. 독을 주다. 독살시키다. 이건 식물이잖아. 오염시킨다. 독살시킨다. 오염은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본 게 맞았어. 다시 그들의 농축된 망가니즈의 저장소가 더욱더 독사를 시켜요. 오염시켜요. 뭐를? 흙을. 어디에? 식물 주변에. 그러니까 본인은 잎사귀에 망가니즈를 담았다가 이 잎사귀가 drop, 떨어지고, decay, 부패하면, 떨어지면 그만. 즉, blackberry라고 하는 이 아이 자체는 막상 다치지 않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 여기에 막 농축액을 모아놨었잖아. 그럼 이 안 좋은 물질들로 인해서, 그 흙에 요게 떨어지고 나면, 근처에 있는 다른 식물, 다른 종의 식물들은 영향을 받겠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For plants. 누구한테? 식물한테. 어떤 식물? That are not immune to the toxic effects of manganese. 이렇게 잡아서 주격 관대죠. Are not immune. 면역을 가진 이란 뜻이죠. 면역력 있는 활용사예요. 즉 뭐의 독성의 효과. 이렇게. 그럼 manganese라고 하는 이 금속 원료의 독성 효과의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식물은 어떻게 될까? 영향을 받겠죠. This is very bad news. 이거 참 엄청 나쁜 소식이에요. 어떤 사실? 앞문장이. This라고 하는 건 앞문장 얘기한 거죠. 이 deposit이 주변에 있는 흙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요. 됐어. Essentially, 본질적으로 이 common blackberry는 제거해요. Competition, 경쟁을 없애요. 라고 써있네. By, 어떻게 함으로써? 되게 무서운 아이네. Poisoning 해. 독살시키는 거지. 사람이라면. It's neighbors. 요거는 plant 얘기하는 거지. 한국말, 아, 여기 위에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면 nearby plant 얘기한 거지. 인근에 있는 식물들을 뭐뭐로? 참 무서운 아이야. Poison이 얘들아 수거로 잡아보면요. Poison. A with B야. 그래서 원래 A를 B로 독사시키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heavy metals가 중금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식물을 중금속으로 독살시킴으로써 경쟁을 없앤대요. 되게 무서운 아이죠. 망가니즈가 이름은 예쁜데 금속 원소인데 엄청 해로운 거였네. 자, 문제. 이거 요약문이니까 빈칸에 알맞은 어휘 쓰기 뭐 이런 거죠. 어, 아래 하나. 여기 들어갈 말 잡아야 되는데 ability to A 요자리. 요자리 빵꾸 하나랑 B 요자리 빵꾸 하나. 여기에 들어갈 단어 찾는 거야. Come on, Blackberry는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뭐 할 능력? Amount of manganese. 일단 물결이었겠네. 망가니즈의 량을 빈칸할 능력. 이렇게 꽂아놓는 거지. 어디에? Surrounding. 주변의. 인근에. 요게 누구 동이요? Nearby. 주변에 있는 upper soil. 위쪽의 토양. 에 망가니즈의 량을 뭐뭐 할 능력이 있어요? Indicate? 요거는 나타내다, 함축하다, 지시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고 Increase는 높이는 거, Reduce는 줄이는 거. 정답은? 높일까 줄일까 얘들아. Upper soil이지. 아까 그림 기억나? 어디에서 어디로? 뿌리를 사용한다 그랬지. 뿌리를 사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고 했었던 거지. 그러면 여기가 upper고 여기가 lower였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망가니즈의 양이 많아질까 줄어들까? 많아지는 거겠죠.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반대말이니까. 이해돼? Which makes 그것이 이거 계속 적용법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뭐가? 망가니즈의 양이 여기에 많이 생겨버렸다. 망가니즈 원소가 여기에 많이 축적됐다 라고 하는 사실이 만들어요. 뭐뭐를? 근처에 있는 토양을 꽤, 이건 부사였겠죠. 꽤 이렇게 오시하게 만들어요. For other plants, 다른 식물한테 좋게 할까? 나쁘게 할까? 안 좋게 한다 라고 나왔지. 독살시킨다며. 이건 딱 봐도 얘들아. 장점이 되는 유리한 이런 뜻이죠. 요것만 붙인 거잖아. 형용사 형태죠. Deadly의 뜻이 뭐예요? 치명적이. Poison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된 거네. 됐어요? 잘했어.